지금은 친구랑 빠빠잉하고 엄마랑 같이 별마루 천문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월에 천문대가 하나 있어요. 별을 볼 수 있는. 원래는 친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기 길이 진짜 어둡거든요. 화면에서 보이는 곳보다 훨씬 어두워요. 여기 간판 보인다. 별마루 천문대. 그래서 친구는 빠빠잉하고 엄마랑 둘이 가고 있어요. 엄마 고마워. 고맙다규. 말해도 돼? 왜 안 돼? 말해도 되지? 땡큐 나도. 왜 목소리가 바뀌어? 아 원래 그래. 다르신 분인 것 같은데요? 아 원래 그래요. 같으면 부끄러워집니다. 내 얼굴 하나도 안 보여. 얼마나 어두운지 알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별이 보이나 하고 창문 내렸는데 별이 너무 많이 잘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막대기로 보여드리고 지금 나무에 좀 가려지긴 했는데 슬쩍슬쩍 보이지 않아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금 여기에 자동차 불빛들이 조금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이따가 올라가면은 더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지금 나무도 너무 많아서 안 보이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다 별이거든요? 올라가면 얼마나 더 이쁠까? 얼른 올라가서 볼게요. 주차장이 꽉 찼어. 헐. 주차장도 안 돼. 근데 여기 위로 꽉 찬 거지 지금. 아, 차에 뭐가 많네. 자리 많다. 여기다 대면 되겠다. 뭐 따뜻하게 입었지? 나는 이렇게 대각선 주차 너무 힘들다. 대각선? 주차장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대각선으로 해놓은 게 대각선으로 해야지 주차를 더 많이 해서 대각선을 해놓는 거야. 근데 난 그 대각선 주차가 대각선 너무 주차가 어려워. 힘들어? 응. 엄마 배고프면 이거 먹을래? 뭘 먹어? 이거 찹쌀 도너츠. 저번에 먹었을 때 맛있어서 문 열었길래 또 사왔어. 하나면 돼? 아니 우선 하나만 먹을래? 그래? 넌 몇 개나 먹었어? 나 하나. 엄마도 하나 먹어놓고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오. 자, 저는 별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렌즈를 챙겨왔어요. 그 렌즈를 끼려고 합니다.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요즘에 하파크리스틴 렌즈가 완전 뜨고 있더라고요. 하파크리스틴 렌즈 중에서도 저는 원앤올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원앤올리 그레이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브라운 말고 그레이. 됐다. 눈에 넣었을 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씻을 때 렌즈 빼고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까먹고 내가 렌즈 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세수한 적도 있고 그래요. 난 그래도 렌즈 그냥 이렇게 낄 수 있다? 응, 이렇게. 눈알이 커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응.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 눈이 이렇게 크니까 니는 이렇게 집어넣던데 나는 그냥 아래만 해서 그냥 이렇게 흥! 넣으면 돼. 이제 눈이 커서 이렇게. 그건 좋은 점. 대신에 눈에 벌레가 자주 들어간다. 아. 난 자꾸 눈에 벌레가 들어와서 그렇게 죽어. 아. 오늘은 모기였다? 이제 모기가 있더라. 작은 모기가. 모기 생겼어. 작은 모기가 내 눈에 찝혀서 죽었어. 아. 왜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저기 인공눈물도 한 번씩 넣어서 청소도 해주고 했어야 있어, 돼. 있어. 하파크리스틴 이거 너무 귀엽죠? 겉곽은 없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이 크리스틴.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여기 차 안에서는 별로 모르겠어. 그치, 자연스럽지. 아, 이 아래로 약간 하니까는 약간 다른 느낌은 나는데 큰 차이는 모르겠네. 자연스럽지. 자연스럽게 이쁩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별을 보러 더 늦기 전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가봅시다. 밤에는 진짜 오랜만. 오! 별 좀 보이는데? 오! 와! 서울엔 별이 안 보여. 하늘이 왜 다르지? 몇 개월 만에 본 것 같아. 이렇게 많은 별. 그렇지. 이 뒤에도 지금 하나 보이죠? 저 달 아니에요. 별이에요, 별. 무슨 화장실도 우주선 같이 생겼어. 그렇다는 색이야.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무슨 우주선 같이 생겼죠.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우와. 너무 이쁜데? 오, 허리 꺾여.
이거 별자리구나. 옛날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왔을 때보다. 저랑 엄마는 예약을 안 하고 왔거든요. 예약을 안 하고 와도 이렇게 둘러볼 수는 있어요. 1층부터 3층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해서 그냥 둘러볼 수가 있고, 뭐 천체 관측하거나 이런 거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당일 예약은 빡쳤대요. 이거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서 만안경으로 천체 관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네, 11시 네, 만안경. 11시야? 이따가 오자. 자리도 없다. 여기서 카페 하나 차리면 대박 날 듯? 네. 와, 이런 거 침실에 침대에 넣으면 너무 이쁘겠다. 파우치구나. 이거 파우치 너무 예쁜데? 이거 지민이 등에 있는 타투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건 진인가? 대박, 여기도 무료이래요. 무료래요. 여기 진짜 이뻐. 너무 이뻐. 어머나. 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아, 뭐가 떨어지네. 아, 별똥별. 아, 저거를 별똥별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여기 봤어, 엄마? 너무 이쁘지?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진짜? 소원 빌어! 소라, 소원 빌어! 아, 너무 예뻐, 어떡해. 빨리 소원 빌어. 빌었어. 빌었어? 아, 어디 있어? 여기. 아, 이루어질 거야. 뭐 잡은 건 우선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얘를 일단 넣고. 잡아, 잡아! 엄마, 엄마, 안 보여! 나갔다 다시 들어가 봐, 엄마. 어, 지금 나온다, 나온다. 오, 잡았어! 잡았어? 보여줘, 보여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었어? 이번엔 핑크. 아이고, 우리 엄마 별똥별 잡았네. 여기 발 모양 있는 대로 서서 그러면 센서 감지해서 떨어져. 한 번에 잡았어. 한 번에 잡았어. 어. 엄마, 엄마 거 내 거랑 달라. 어, 여기 등. 나도 별이야. 어, 별을 잡아. 제대로 잘 잡았네. 나 소원 빈다. 어. 별. 별 보여? 응. 별. 잡았다. 뭐야? 별, 별, 별. 별 잘 잡네, 그래도. 그치. 별. 아, 소원, 소원, 소원. 별자? 빌었습니다. 오늘의 별자리 운세. 나는, 어, 내, 아, 나 양자리. 얘가 양이래. 유기농 야채? 야채 금. 저 지금 금반지 차고 있어요. 여기 뭐 할 게 많네. 이게 굳이
뭐 뭘 안 사고 와도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런 포토존도 너무 많고요. 재밌게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엄마 여기서 사진 찍자. 달. 달. 달 짱 커. 와, 계단 위에 천장도 그냥 천장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은하수. 여기 올라와서 보는 데는 그냥 다닐 수 있고, 뭐 별자리를 보려 그러면은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엄마가 계속 홍보하고 있어. 자기 친구한테 같이 오자고. 네, 저 잘 있어요. 엄마 친구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런 거 이쁘네. 무릎 담요도 있어? 그러게, 담요 이쁘다. 저는 이거를 할 것입니다. 잘했어요. 저쪽으로도. 엄마 저쪽에 뭐가 있어? 그리고 별은 밤, 아, 당연히 밤에 보입니다. 별은 겨울에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 저게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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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어? 아, 골프. 오, 골프장이요? 동강시스타. 아, 저게 동강시스타야? 어, 나 한테가 시작했어. 아, 동강시스타가 별이 진짜 잘 보이는데. 어, 어. 동강시스타 골프장입니다. 그렇게까지 올려. 엄마가 말하면 되잖아. 아, 여기는 동강시스타 골프장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3호 티어 야간 라운딩 시작했대요. 많이들 오세요. 무슨 말인지 나한테 모르겠지만 골프하는 사람들은 알아듣겠어. 아, 네. 3부 야간 라운딩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팅. 뭐 저기 진짜 여야 여기 올라와서 여기 있으면 엄청 시원하겠다. 아, 그러게. 어? 아니면 엄청 덥거나. 아니? 빼양빼쳐. 엄청 시원. 아니? 엄청 시원. 한여름에 돼 여기 있어. 아, 진짜? 어. 엄마 여기 한 번만 더 보자. 야, 형. 엄마 나중에 서울 오면 서울 야경도 같이 보러 가자. 떨어뜨릴까봐? 어, 떨어뜨리면 새로 사줘. 사주는 사주는 거지만 이렇게 담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아, 그렇네. 아니야, 이거. 아, 그렇네. 아, 어, 담긴 건 좀 어떡해. 그렇네, 그렇네. 그거 때문에. 가자, 가자. 아, 너무 알찼다. 아, 저 오늘 한 것 중에 별마로 온 게 제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예약을 하고 왔으면 그 아예 그 관측할 수 있는 기계로 봤을 텐데 그거를 못한 게 아쉽긴 하네. 제가 못한 거 꼭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별마루 천문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하고 오세요. 사람이 진짜 계속 들어오네. 예약 시간에 맞춰 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라. 별마루 천문대. 가자, 가자. 아까 우리 올라오는 길이 불빛이 하나도 없었잖아. 거기서 별이 진짜 잘 보였거든. 어, 여기만 와도 별이 좀, 어, 별 보이네. 어, 별 많이 보이네. 여기만 와도 별이 보이네. 어머. 주차장 가볼까? 아, 주차장에 불빛이 있구나. 어머, 별이 보이네. 카메라엔 안 찍혀. 아, 이런 별 사진은 갤럭시가 짱이라는데. 어떡해, 아쉬워. 이거 어떻게 나만 보지? 아, 이거 많이 보고 가야지. 이제 서울에 가면 또 볼 수 있는 별이 없는디. 여기는 4월달까지 패딩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요. 강원도는 지금 4월이지만 영하 1도까지 내려간다고요. 여기 얇은 거 입은 사람은 별로 빠진 않네. 아, 그지. 강원도의 추위를 모르는 자. 역시 밤이 일부러 사람들이 무지막지 올라오네. 그렇네. 계속 올라오네. 아까 올라갈 때 왜 우리밖에 없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한 타이밍 해가 져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와, 저 달 미쳤다. 달이 타오르는데? 늑대 울 것 같아. 불 타오르네. 불 타오르네. 마이어. 이 별 본 기억으로 다시 서울 가서 살아야지. 와, 여러분 운전 진짜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오늘 꿀잠 예약이다. 여러분, 저 기차 타고 서울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차에서
졸았다 생각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기차역이야 해서 깨워줘갖고서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기차 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월 여행 잘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